결국은 이 뉴 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디서 이겨요? 에? 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잡신과에서. 보세요. 우리 이분도 암이 재발했어. 남편이 갑자기 네,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와 그 슬픔과 이런 게쫙 몰려오니까 아 유전자 또 꺼져가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암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고 싶더라? 포기하고 싶더라. 포기하고 싶은 맨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아 암이라는 건 이건 낫지도 않는 거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게 잡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부터 했다고요? 그렇지. 걱정을 못.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서 맨날 하던 건데. 네. 왜 집에서 혼자 안 할까? 그렇죠? 그게 이제 쑥이야, 쑥.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쑥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령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참, 제가 43년생인데, 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 해방이 됐을 때, 제가 중국에 있었어.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일본 그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해방이 탁 되니까 온 중국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인다 이런 거죠. 그 우리도 일본 그래서 급히 일본 사람들이 다 급히 도망을 쳐야 됐어. 그 뭐, 거기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뭐, 이럴 수도 없어요. 없는 거, 중국 사람들이 막, 이제 너무 새끼들 다 죽인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중국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에서 안 나왔으면 지금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예, 네, 조선족이죠, 조선족. 예. 네. 근데 그때, 막 기차 타고 일본 사람들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그때 구별이 안 됐었으니까. 예. 네. 우리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으로 막 간주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데 연길 뭐 연변 이런데 한국 사람들 많았을 때 거기에서 살았으면 중국 사람들이 안 건드리죠. 근데 좀 뭐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서 귀족처럼 살았으니까. 예. 저 최고급으로. 그러니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장춘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다 달리는데 그때 러시아 공군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일본 사람들 막 도망가는 기차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43년 5월 출생이고 그때가 45년 8월이니까 2년 3개월밖에 안 됐대요. 네. 두 살하고 한 3개월밖에 안 됐대요. 네. 근데 막 그게 막 총, 기관 총탄이 막 날아들어가지고, 막 그 타고 있던 사람들 막 배가 터지고, 막 팔이 떨어져 나오고, 막 그 막 아수라장 속이었대요. 이로 정말 생지옥이고, 정말 무서웠대요. 그러니 막 그때 제가, 여러분, 그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어? 이 진선미하고 완전,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기가 어떻게 해요? 꽉 막혀서 애가 거의 까무러치려고 그랬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불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총탄 소리는 나고 막 비명 소리에다가 막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상구가 어떻게 됐게 얼이 빠졌어 얼이 빠졌어 내가 멈춰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인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가 먹었다 하면 설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도 설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랬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몸이 약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뭘 몰랐으니까, 그냥 그때 너무 쇼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가 이렇게 된 줄을 모르시고, 애를 고쳐보겠다고, 이제, 한의사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자꾸 침을 놓는 거야. 아, 지금, 놀란 애한테 뭐예요? 뭐, 침을 꽂은 애가 막, 그, 이제, 침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뜸을 뜨는 거 있죠, 뜸.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어쨌든, 이제,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그러면서 커가면서 애가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니까, 애가 웃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맨날 감기 걸리고, 설사하고, 맨날 편도선염, 뭐,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맨날 아프다가 볼 일 다 봤어. 그래가지고 아프면 한 달씩도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가까스로 회복해가지고 학교 가면 전학 온 기분이었어, 전학. 애들도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고. 예. 그런 애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두려운 거야. 예.
무슨 손이 막 꽝 나도 이제 이런 애였어.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세상에 출석 부르는데 왜 무서워? 그제 누구누구 부르면 애들이 예! 예! 이제 하는데. 저는 제 이름을 부를까봐 무서워. 덜덜 떨려. 그래서 이제 강 씨부터 시작하잖아. 강 누구누구 뭐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예. 이제 서 씨가 나오면 떨리기 시작하면 이제 오오 그때 이제 오원용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오원용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 그래서 오원용 이름 안 잊어버려 제가. 이제 옷이 너무 이신이 금방 나오니까. 근데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한 가지가 있는데, 이오키. 이오키가 참 이뻤어요. 이쁘고, 목소리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오키 다음에 이상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오키, 그러면 이오키가, 예! 하는데, 막 그 소리가 막 꿈 같아. 뿅 가는 소리야.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제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구, 그러면, 선생님 이상구, 그러면 제가, 네. 이용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어. 힘을 좀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온용이하고 이용기는 제가 안 잊어버려. 그런 애였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어. 모든 게 쑥스러워. 노래 천만의 말씀. 네. 웃는 것도 쑥스러워.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끔은 다 재밌는 얘기하면 다른 애들은 뭐, 하하하하하! 하고 저는 그냥, 모든 기가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예. 참, 우리 어머니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이럭저럭 맞췄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시험 칠 때 그 요즘은 컴퓨터 탁 쳐가지고 뭐 인쇄 탁 뭐 촥촥촥 해서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뭐 컴퓨터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가래방, 선생님이 그 원지 긁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잉크 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시커먼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시커먼 거나 하얀 거 받으면 빵점이야. 왜 시험지 바꿔달라는 말을 못 해? 예. 그저 선생님 보니까 하도 이상하거든. 이제 자식아, 시험지를 바꿔 달라고 그래야지. 이제 그래도 안 바꿔 달라는 말을 못 하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허옇거나 시커먼 거면 바꿔줘요, 선생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상구가 안 바뀌었다면 오늘의 이상구 없어요. 예. 그 저도 걱정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걱정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계속 이러면 앞으로 커서 어른이 돼가면 이거 어떻게 살지? 그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중2가 됐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난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중2가 됐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임상욱 선생님이란 분이 담임 선생님. 이분이 수학 선생님인데, 아, 이분은 몸짱. 덩치도 좋고, 목소리도 굵직하고, 사나이답고, 예. 얼짱이야. 얼굴도 잘생겨서, 전교생들이 전부 임상욱 선생 최고. 이게. 근데 그 임상욱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방문을 우연히 왔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제 이모지요. 이모를,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이모를 보고,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 이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근데 상구를 좀 변화시켜 놓으면 아, 그 임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모도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선출하는데,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임상욱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반장, 부반장 선거는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임명하겠다. 저도 그 말을 또 듣고 조금 이상하다. 왜 저럴까? 부반장이 뭘 둘씩이나 있어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투표해가지고 반장, 부반장 뽑았어요. 근데 뽑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내가 임명하는 부반장은 이상구다. 와, 그 소리 들으니까 듣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 예.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심했어요. 진짜 이거 가망 없는 놈이었어. 아시겠죠? 다리가 들들들. 그래서 이제, 이제 담임 선생님 생각에는, 저 이상구를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신이 나서, 어떻게, 신이 나서 활발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저는 뭐, 들들들 떨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순서대로 나가서 인사 말씀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 탁 나와서 뭐 여러분이 도우심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 이제 부반장도 나와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다음에 이제 이상구 자리야.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막 배꼽을 잡는 거야, 막 우와, 자,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뭐 돼 버렸어? 똥돼 버렸어. 담임 선생님이
특별 임명직으로 말이야 이상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감투를 세웠는데 감사합니다. 따라서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아, 그래도 다른 선생님 열 받았어. 그래서 이상구는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제 저 덜덜 떨면서 교무실로 갔어. 그랬더니 내 의신이 뭐가 되냐? 어? 근데 뭐 의신이고 뭐고 나는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이제 담임선생님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상구야, 네 유래가 왜 안락하노?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야. 이래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변해야 되잖아.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나도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전혀 뭐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나도 하지. 그러나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이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그때 뭐 한 40분 1시간 걸어다녔으니까 집으로 가면서 변해야 돼. 그래.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으로는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이 든 거지. 즉 정신님이 하나님이 상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구는 그때 교회도 안 댕겼어. 아시겠죠? 네가 변하려면 행동을 해야 돼. 그 맞다 싶어요. 그래서 그래.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오늘부터 행동을 시작할 거다. 근데 그 행동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때 뭐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나 있었으면 저도 갔지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이상구가 그 모양이 돼 있으니까 뉴 스타트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궁리를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하여튼 나는 오늘부터 행동으로 변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집 가까이 다 가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애들은 막 웃어오면 막 깔깔거리고 마음 놓고 막 웃는데 나는 그게 안 되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내일부터 선생님이 들어와서 재미있는 얘기하면 깔깔거리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예요? 웃어야 되겠다. 그러면 웃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안 웃어지니까. 네, 안 웃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날 그 결심이 이상구가 되도록 한 결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쭉 돌이켜보면 그동안 저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 되면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하면 오케이 난 해
한번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집에 방이 두 칸밖에 없었어요. 그 부엌하고 방 두 칸하고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 한 방은 이제 제 방이라고 돼 있고 뭐 우리 집에 뭐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그때는 뭐 식모라고도 그러지 않고 일하는 아이라 그랬어. 그때 시골에 워낙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 여자아이들이 도시에 그냥 밥도 먹고 뭐요 뭐 청소하고 밥하고 뭐 그런 아이가 하나 와 있어. 우리 집은 잘 살지도 않았는데도 하여튼 시골에서 그때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 이제,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책상에 이제 행동을 옮겼어. 거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제 책상에 딱 놓고, 제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 봤어. 들어보고, 지금부터 웃는다. 웃기 연습 시작.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예?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 웃는 얼굴 표정이 안 나와. 예? 막 어색해 죽겠고 쑥스러워 죽겠어. 그래도 한다 나는. 그래서 이 거울에 내 얼굴이 좀 웃는 표정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웃는 표정이 되는데 되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그래 도대체 어떤 놈이 방 안에 아무도 없어. 뭐 창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어떤 놈이 쑥스럽게 뭐요? 하고 비웃어요. 내가 미쳤나?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근데 소리가 날 때도 없는데,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또 막 이상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세 번째. 하는데 그게 어디서 소리가 나냐 뭐 여기서 나? 그게 나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두 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 나는 변할 거야. 라는 상구가 있었고, 상구를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구가 똑같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상구가 싸우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는 안 싸웠어. 그렇죠? 왜? 이때까지는 변해야지 하는 상구가 행동을 안 한 거야. 그 상구가 나는 변할 거야 라고 행동을 한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야.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두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두 사람입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에서 살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인데 같이 술 먹던 친구, 제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난 그때 담배 안 피우는데
술은 같이 먹어도. 아, 자식 다 그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담배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담배는 가능하면 끊는 게 좋아. 그랬더니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요. 담배를 들키더니 제 얼굴에다가 품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자식아, 너는 담배만 모르지.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또, 아, 차, 담배 맛 좋대. 응.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 담배 없으면 못 살 놈 같아요. 저렇게 좋은 모양이야. 나는 막, 아, 이런데. 그러더니, 네 말 잘 알아들었다. 근데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나오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담배가 다 타 들어가서 이제 꽁초만 남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꽁초를 제뜨리게 이렇게 끄면서 혼잣말로 내가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보고, 어? 이 자식도 둘이야, 그렇죠?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있고, 또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돼. 그게 두 나야.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변화하기 싫은 상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담배 부시는 못 산다는 말도 그게 저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진짜 참말이라고. 그런데, 아,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하는 것도 참말이요, 아니요? 참말이요. 그 두 참말이 서로 상반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두 나가 서로 상반돼. 한 놈은 담배 없으면 못 산다. 한 놈 뭐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어느 나가 진짜나요? 예? 어느 나가 진짜나요? 예, 끊어야 된다, 나가 진짜겠죠?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한다, 못 산다는 나는 무슨 나요? 이거는 진짜 나가 아니야. 아, 이거는 무슨 나라 그러냐면, 이것을 가짜나 거짓 나라고 그래. 근데 그 친구 거짓말 한 거 아니거든?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못 살 것 같아, 지금. 자, 근데, 이 두 나 중에 어느 나가 진짜라는,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선이 어딜까? 무엇을 기준으로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라는 나가 진짜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구분하는 선이 뭐예요, 이게? 예? 네? 진리. 좋아요. 네, 진리도 괜찮네. 생명입니다, 생명. 예. 네. 이 나는 생명을 안 받겠다는 나야. 그리고 나를 죽이고 있는 나야. 이 나는 뭐예요?
정신님이 만드는 나야. 정신을 차리고 보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있는 놈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잡신놈. 그래서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할 때는 이쪽, 이 나를 이제 참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이 나를 지나라고 불렀습니다. 지나. 그리고 이 거짓나를 자라고 불렀어. 그래서 거짓나가 진짜나로 변하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 거짓나, 즉 잡신이 지배하고 있던 나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서 참나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참 뜻이 들어가고, 즉 정신이 차려지고,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아가 진화로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석가 선생님은 참 좋은 말 하죠. 이거를 해탈이라 그럽니다. 예. 네. 즉, 거짓나를 잡신의 지배로부터 뭐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해방되는 거. 그게 해탈이래요. 박수. 얼마나 멋져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게? 성경에서는 거듭,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네. 아,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참나가 아니었구나. 이 악령들이, 잡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나. 잡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시켰던 나인데,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야. 그 당시 이상구도 뭐 때문에 비참한 그 두려움 막 그게 이제 그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야. 이상구의 세상은 뭐예요? 전부 뭐예요? 맨날 무서워. 근데 알고 보면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상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해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참 이 해탈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탈의 뜻을 진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탈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불해야 된다. 성은 이룰 성자에 불, 불은 뭐요? 진리가 없다. 그 내 마음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진리가 이루어져. 성불하면 해탈하는. 참, 왜, 이런, 그래서, 참, 이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부, 벌써 망했죠. 벌써. 양심, 뭐, 이런 건 다 뭐예요? 없어지고, 악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보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참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한국도
이 중국 옆에서 딱 본 거 많아요. 예. 뭐를 더 봤소? 중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겁니다. 예. 그 공자 선생님, 공자왈. 좋은 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 배운다 그랬죠. 글 배운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 잘 배우고 가르치는 동네를 무슨 동이라 그랬어? 명륜동. 명륜동. 빛과 뭐가 있는 곳? 윤리가 있는 곳. 그런 게 있을 줄. 그래서, 그래서 글방도 있고, 그래서 애들 다 이제 공자 선생님 말씀 배우고, 그 바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인내가 발달을 잘한 게 아주 좋은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우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기 아프리카는 공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두둥둥둥, 두둥둥둥,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자, 이슬람만 해도 그 마호메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예요? 교육 같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참. 자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누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가장 사람들이 뭐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뭐를 누려요? 자유. 그래서 자유,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창조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벌써 앞장서 가는 게 창조적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네가 아니고 이것이 뭐예요? 전체. 너가 이거를 발견하라. 그건 네 자신을 알라. 그건 이 자신,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줄긋기 하는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군데? 나 위상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수박과 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자, 즉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나는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근본적인 뜻들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고 라스베가스에 좀 가자, 같이 가자, 라스베가스. 저는 라스베가스는 막 담배 연기 때문에 싫어.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 가기보다 이 친구를 뭐예요? 그 미국의 그 정말 놀라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멋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여기야. 크, 멋있죠. 예? 아, 폭포가. 그 이 꼭대기가 제일 높죠. 예. 예. 여기 내려오는 폭포를 브라이달포, 신부 면사포 같은 폭포다. 이 폭포 보세요. 폭포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야, 여기 폭포는 대단합니다. 이게 아까 본 아주 그 높은 꼭대기고, 브라이달폴은 이제 이쪽에 있고, 여기서 보고 일로 가면, 아, 이제 진짜 폭포가 나오네. 응? 저걸 이제 요세미테 폭포라 그래요. 자, 여러분을 요세미테 폭포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요.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예? 아,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타고 오신 관광버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요세미테 폭포에는 헬리콥터 얼씬 못해요. 제가 특별히, 누구요? 트럼프한테 좀 교습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두 대를 빌려서 큰 헬리콥터를. 자, 지금부터. 자, 다 탔죠? 예. 자, 올라갑니다. 조금 어지럽죠? 자, 자, 더 올라갑니다. 와, 대단하죠? 멀미가 나. 조금만 참으세요. 이 높이가 1km입니다. 1km. 1km. 폭포 높이가 975m. 대단합니다. 한국서는 상상을 못할, 와,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가서, 와, 얼마나 아름다워. 유전자 팍팍 켜지고 엔돌핀이 팍팍 나오. 이제 이리로 데리고 왔어. 뭐라 그랬냐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다. 근데 뭐 저는 뭐 이 친구가 여기 데리고 오면 라스베가스보다 뭐 천배 만배 더 좋다고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멋있지, 와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 친구도 막 입을 쫙 벌리고 있을 줄 알고 뒤로 이렇게 들어보면 좋지? 이렇게 이 친구는 요세미테 폭포보다 담배가 더 좋아. 내가 뭐 안 좋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화내네. 야, 상구야, 다 봤으면 가자.
그저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네가 인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친구는 도박장이 더 좋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야, 엄마, 여기가 라스베가스 안 좋나? 여기가, 여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더니 담배 꽁치 발로 짓밟더니, 야, 이 새끼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줄라고. 지금 6시간이나 운전해서 온기가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이게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저거 맞는데 저런 거, 그런 걸 사실이라 그래요.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사실이야. 응, 사실이야. 사실이야. 응. 사실이죠. 어. 그런데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요? 진실은 아닙니다. 왜?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사실에는 아름다움이 빠졌어. 그렇죠? 바위, 물. 아름다움이 없어. 진실은 뭐예요? 사실에다가 아름다움이 돼. 이 친구는 그 아름다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야, 응. 어저께 우리 저기 우리 부회장님이 야 보리밭 한 대 멋지게 하대요. 예, 네. 아, 저는 야. 그 뭐 업무만 잘 보는 줄 알았더니 아름다움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왼쪽 뇌도 발달해야 되지만 즉 이성도 발달해야 되지만 한편에 뭐예요? 감성이 필요해. 그래야만 사람들과 그 인간관계니 이런 것이 다 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왼쪽 뇌밖에 없습니다. 이 뜻에 반응한다는 뜻은 감성 아닙니까? 감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현대의학 치료에는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덩어리는 줄어진다 해도 면역력이나 유전자 차원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치료받고 보면 부작용만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그 폭포의 사실만 봤지, 폭포의 뭐를 보지 못했어요? 진실을 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이라는 게 있고 진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뭐예요? 사실이지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진짜 메마른 사람. 아시겠죠? 우리는 사실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진선미를 봐야 드디어 우리는 진실을 보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이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그 웃는 연습을 하다가 아 보니까 내가 두 개야, 상구가 두 개야 글쎄. 그래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제가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자식을 선택할 것이냐,
이 상구를 선택할 것이냐. 변하고 싶은 상구냐, 변하기 싫은 상구냐. 그 제가 딱 그때 선택했어. 나는 이거야. 예. 나는 변하는 거야. 그 선택. 야, 그때 그 선택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자식이 또 내가 이렇게 웃으려 하면 또 왜 할 거라는 게 각오하고 거울 보고 각오하고 했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 난리를 쳐. 그 제가 어떻게 했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래서 막 제가 일부러 막 이 발을 밟았어. 이 자식은 밟아야 돼. 그래 막 또 엄청 막 그때부터 오기가 나 이제 나는 더 웃을 거야 막. 이렇게 또 왜 시끄러워, 혼자서 그랬어. 이야,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밟아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 이 자식이. 이야, 이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 상구 이 새끼. 왜냐면 그때까지는 상구는 꼬아다는 보리자루였어. 애가 있는 줄 없는지, 또 몰라. 뭐 친구도 없고 뭐 웃을 줄도 모르고 뭐 뛰어다니지도 안 하고 뭐 이런 판이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얼굴이 달라졌대나 보고. 아, 그러니까 힘나대요. 아, 내가 거울을 봐도 달라지고 있어요. 자, 내가 웃으니까 내 유전자도 뭐예요?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유전자 U자도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다음 주부터는, 소리 내서 웃기. 그게 여러분 1957년이었어. 1957년이 대한민국 웃음치료가 맨 처음 시작한 그 웃음치료의 원조는 이상구 박사였어. 내가 나를 웃음치료로서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이제 3주부터는 좀 더 크게 올게.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애들이, 야, 이 새끼, 이거 말도 붙이고, 그 교실에 존재하는 애로 인정을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여름 방학이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시 선택했어요. 이번 여름 방학이 지나면 이 이상구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크아, 위대한 선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여름 방학만 되면, 제가 울산에 우리 외갓집이 있어요. 그 사과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 한복판에 탁 서면, 여러분, 과수원이란 게 이렇게 약간 경사가 진 땅입니다. 물이 잘 빠지라고. 자, 이제 탁 서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참 좋은 곳이었어요. 지금 그 땅이 다, 그 과수원들이 다 정유공장이 돼 있어. 네, 정유공장. 그래서 탁, 그리고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이고, 참 좋았어요. 이제 그걸로 탁 가가지고, 이제 탁 서서, 큰 소리로 웃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야호도 한번 해봐서 야호 하니까 그때 그날 처음으로 내 목소리도 산울림이 된다는 걸 알았어. 어, 그 내 목소리가 저 멀리 산으로 가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야호 하니까 야호 야호 요즘 아파트가 많아서 소리가 다 분산돼 버려서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차 산. 그러니까 야오 야오. 와 기분 좋대요.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한 시간이 음악 시간이었어. 왜? 그때는 음악 노래를 몇 곡 배우잖아. 배우면 꼭 이제 학기 말 때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나와서 해야 돼. 어. 저는 이제 노래하러 나오죠.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때 성적을 어떻게 매길게? 수우미 양가. 음악 양. 그것도 간을 안 줘가지고 고마웠어. 그래서 제가 공부는 이제 뭔가 머리는 좀 있었던지 공부는 꽤 해가지고 이제 뭐 우가 좀 있고 그다음 수도 가끔 있고 그러니까 수우에서 놀았는데 미 이렇게 되면 기분 나빴거든. 근데 음악은 세상에 양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음악을 내가 적어도 미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 우먼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곡책을 그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혼자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왔다시 서니 와 기분 좋아. 이야 이거 기분 좋네.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가지고 그때 이제 보리밭 그래 방학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에 이제 수업 시간인데 어떤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가 들어와가지고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그냥 웃는데 제가 뒤에서 하하하하하 애들 좀 웃다 말고 누구 상고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우리 부회장님이 어저께 보리밭 할 때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와. 그 기분, 아, 그때, 이야, 해냈어, 진짜. 그때부터 이 자신감이 탁 들면서, 뉴 스타트를 앞으로 할 사람으로 자리가 잡힌 것 같아, 아시겠어?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참, 우리 저 뒤에 이쁜 미인 아가씨가 하나 있어 저기, 성액이, 정말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 뉴스타트를 통해서
제가 항상 부탁했어. 싸워라. 잡신이 괴롭히거든, 뭐요? 기도하고, 노래하고, 웃고,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저 이쁜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이번에 나타났는데 화장도 하고, 머리 염색도 하고, 그러고, 왜, 강의실에 가끔 이제 빠지거든요? 어디 갔었어? 그러면, 직장 생겼대, 직장. 와.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꼭 도와준다. 응? 내가, 선택을 강력하게 하고, 잡신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웃고, 노래 부르고, 극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예. 박수! 참, 저렇게 변하는 거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내가 이거 죽지 말고 끝까지 이거 해야지. 그렇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의 성패는 결국 잡신들을 내가 잡신들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럴 때 이거는 잡신이야.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지금부터 싸워. 그래서 창문을 탁 열고 어떻게 하라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하하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탁 하고 나면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잡신을 딱 맞닥뜨리면 잡신은 물러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내줘요? 하나님이 와서, 정신님이 와서 잡신들을, 야, 얘는 지금 나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로 기도하고 있고, 웃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잡힌 너희들 봐라. 얘는 누구를 선택했다? 나, 정신님, 하나님을 선택했다. 나는 이제 선택한 이상 너는 물러가라. 내가 지금부터 얘를 돌봐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신으로 꼭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꼭 이루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